코로나19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예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바이러스 백신 접종인 만큼 국가와 각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철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지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류들이 언제 들어올지 또 어떤 형태로 우리 국민들께 접종을 해드려야 될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번 주 말쯤이면 이제 좀 상당 부분 정리된 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 도입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사 제품만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화이자사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얀센과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이들 백신을 보관하고 유통할 극좋은 냉동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실정은 비슷한데 현재 정부 차원의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경우에는 뭐 초저온, 극저온 상태에서의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100개, 최대 250개 정도까지 그 확보를 해서 지자체에 분산 배치를 하고 그곳으로 바로 그 군부대를 활용한다고 지금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전북도는 백신 접종을 위한 실무 추진단과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소방과 경찰,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도 이뤄집니다. 추진단 등이 꾸려지면 본격 백신 접종 전 가상실험이 진행됩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해선 지극히 안전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예방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약제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백신은 우리 몸에 항체라고 하는 거를 특이 항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은 국가 구성원 모두의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